페더럴 웨이 통합 한국 학교가 학부모들을 위한 참관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페더럴 웨이 통합 한국 학교가 개강 한달 만인 지난 21일 학교를 소개하고 수업을 참관하는 오픈하우스를 열고 학부모들을 초대했습니다. 90여 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박영민 이사장은 이제 한국어 교육은 단순히 정체성 확립이나 한글과 한국 문화의 우수함을 알리고 전수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다중 언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장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한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학생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은 식판 닦기 등의 힘든 일을 자처해 페더럴웨이 통합 한국 학교에 부엌해 훈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식사 후 자녀들이 공부하는 교실을 찾은 학부모들은 수업에 열중하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함을 감추지 못했고, 각 교실 입구에 전시된 학생들이 직접 만든 친근한 민화 족자는 학부모들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